음악 하나 딱 써놓고 병맥주 하나 이렇게 딱 놓고 망중한 그냥 블루투스랑 갖고 왔다. 블루투스 시끄러워. 시끄러워. 그지? 아 맞아. 거기까지 생각 못했네. 아 또 그것도 안 갖고 왔어. 물안경도 갔다 올까요? 어? 갔다 올까요? 물안경 있어? 아니 한국에. 아 갔다 올까? 재미도 없는 농담들을. 하나도 재미없는데. 그러니까 남편들은 다들 그냥 소년 같아. 퀵서비스 볼까? 해주세요, 형님. 정말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렇지. 이놈들 해줄까? 이놈들이. 나는 원용 씨 저렇게 활짝 웃는 거 처음 보거든. 그렇죠? 집에서 저렇게 안 웃죠. 진짜 웃습니다. 집에서 저렇게 안 웃어.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진짜로. 근데 이건 네가 안 그래도 굉장히 활짝 웃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웃냐. 나 이렇게 웃으라고 막 이렇게, 이렇게 잘, 하는데. 어우, 아, 봐서. 와, 배가 쏙 들어가셨네. 학창시절의 친구들을 만나서 논다면은 그런 느낌의 모양새로 놀았을 거예요, 아마. 어른이지만 유치찬란한 뭔가를 하고 낯설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로 그렇게 또 재밌게 논 거는 통하는 게 있는 거죠, 남자 마음속 안에. 오, 여기가 아트 빌리지. 아트 빌리지 왔어. 여기. 어, 저기 뭔가. 오. 어 여기 들어가는 길이 예쁘다. 야 이쁜 거 되게 많다. 어. 어머 이런 것 봐. 어 예쁘다. 원영 씨가 진짜 저기 갔으면 참 좋아했겠다. 우리 그 얘기했어요. 원영이가 원래 무대 디자인 전공이어서 저쪽을 가. 여기 작가들이 많아요. 안에. 이거 한다고요? 어. 가서 보고 있으면 하고. 대박. 사진 찍을까? 사진 찍어볼까? 오, 언니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오, 나 저때 너무 재밌었어. 저 보세요. 저거. 언니가 많이 각. 이쪽, 언니, 이쪽, 이쪽. 아니, 어, 그쪽. 아니, 언니. 야, 뭐야? 왜 이렇게 잘 어울려? 이거 선배님. 하나, 둘, 셋. 너무 웃겨, 어떡해. 야, 근데 어울린다, 방금. 나 이 영화 여기서 사진 찍어. 여기 언니? 너무 예쁘고. 하나, 둘, 셋. 이쁜 옷들을 갖고 온 게 빛을 제대로 바라네요. 서버 네. 찍는 거 같아. 그러니까. 괜찮은 거 같아. 여기 재밌네. 야, 이게 벤치 봐라, 벤치만 해도 이게. 이거 봐라. 오, 이런 거 너무 예쁘다. 세상에. 아우, 화려하다. 언니가 가짜 땀 정말 예쁜 사진 많이 찍어줬어요. 이쁘다. 네, 사진을 정말 잘 찍어. 봐. 아, 신랑 없어지 이렇게 사진 찍고 너무 좋아. 엄청 좋아하는데요, 지금. 이게 자기야. 어? 너무 좋아하는데? 어, 나도. 어, 이뻐. 뒤로 살짝 손을 잡고. 그렇지. 아, 좋아요. 바보예요? 와! 하나 건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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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지금. 대박. 어머 언니! 언니 사진 너무 잘 찍는다. 이거 막. 어? 뭐야? 제가 찍어준 거예요. 네. 진짜 누나 찍은 거야? 미선 언니가 찍어줬는데 사진 자체가 진짜 멋져. 냄새가 멋있지 않은데? 네. 맛집이네, 맛집. 사람들. 와, 이거 봐요. 줄 서 있는 거 봐. 아, 여기가 맛집이네. 건강 밑에 안 가는데 이런 데가 맛있는 거야. 그러니까, 현지인들. 와, 줄 서 있어. 현 줄 서야 되겠지. 근데 줄 서 있으면 서서 기다려서 먹어요? 기다려서 먹어요, 이거. 아, 그래요? 예. 여기가 찍피한가 봐. 현지인들이 굉장히 즐겨서 먹는 공간. 이 집이 유명한 집이구나. 아, 어. 맛있겠다. 어, 맛있겠다. 우와.
저 집 진짜 맛있었어요. 어우, 저거 맛있겠다. 생선 튀김. 오, 진짜 줄 길다. 아, 사진다. 됐다, 됐다. 그림이네. 스키야키 스타일이. 그 샤브샤브. 샤브샤브가 이거네. 이거네, 이거네. 이거 맛있겠다. 각자 먹을 거 하나씩만 시키자. 어, 저렇게 줄 서서도 먹었구나. 여기. Yes, I got it. 이거 이거였지, 믹스. 믹스 food and pork one. You can. Thank you. 어, 이거 치워. 오, 우와, 이거다. 오, 이게 뭐야, 빨리 샤브샤브. 이거. 오, 이거 뭐야? 와, 불나와. 샤브샤브. 저거. 오우. 야, 이거 멋있다. 네. 아, 저 정말 맛있는 거 먹었구나. 이제 드시죠. 그래. 네. 이건 맛있을 수밖에 없어, 사실. 아. 이런 거 좋아해요, 진짜. 아, 이 생선. 맛있다, 이것도.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아, 맛있다. 맛있겠다. 아, 원영 씨 잘 드시는구나. 쌀 필요하세요? 어? 밥. 라이스? 오케이, 밥 달라고. 밥. 볶음 고추장이 있어요. 갖고 왔어. 아, 진짜? 고추장을 들고 다닌다니까. 갖고 왔어. 아유, 내가 누구니. 아유. 야. 역시. 자기가 만든 걸 맛있게 사람들이 먹어주면 되게 행복해. 야, 만찬이다, 만찬. 나랑 떨어지면 많이 웃네. 굉장히 막 개구쟁이 같고. 개구쟁이 같으세요. 로고의 또 이 콜라보가 장난 아닐 것 같아요, 형님. 네이 뭐 고추장 하나면 끝날지 뭐. 야, 너 너무 맛있어 보인다, 진짜. 아, 진짜 맛있겠다. 아, 이거를 떠서 볶은 고추장에 찍어서 먹어봐. 이 볶은 고추장은 어떤 음식을 찍어서. 저 볶은 고추장이 다 잘 어울리더라, 근데. 정말 행복해 하잖아.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끝나. 아. 저거 봐, 저렇게 해서 보내고 싶어가지고. 이 갖고 온 이 볶음 고추장 소스가 태국 현지에 있는 모든 소스를 다 압도했습니다. 완벽한 콜라보, 이 샤브샤브와 함께. 와. 맛있는 저녁 드세요. 뭐 밥을 먹는데 뭐 맛있는 거 먹을 때나 그런 찰나 생각이 나요. 지금 뭐 하고 있으려나? 뭐 밥은 먹었으려나? 아, 이거 맛있는데 같이, 이렇게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죠. 고마워. 아니, 우리 신랑도 동영상을 보냈네. 어머. 보냈네. 이렇게 보는데 왜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사람 같아요? 동호이 형님이 갖고 온 이 볶음 고추장 소스가 태국 현지에 있는 모든 소스를 다 압도했습니다. 맛있는 저녁 드세요. 맛있는 저녁 드시래요. 아, 언니, 오빠가 가져오신 그 볶음 고추장이 태국 음식하고의 콜라보가 너무 훌륭하대요. 신랑이 순간순간 너무 보고 싶고 뭐 하고 있을까, 뭐. 밥은 뭐 먹었나 막 이런 생각하는데 참 그럴 때마다 어김없이 다행히도 우리 신랑도 제 생각을 하는지 이렇게 딱 연락이 와서 생각나는 그 타임이나 이 딱 이 시간대가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낮에도 신랑이랑 같이 여행했었으면 좋았을 진짜. 것 같아요. 아주 그냥 그렇죠. 염장을 지르는구나. 제 생각에 호텔에 들어갈 때 맥주를 사가야 될 것 같아요. 맥주? 왜? 맥주 왜? 왠지 신랑이 늦게 들어올 것 같아. 한 잔 할 것 같아. 우리도 이거 찍어서 보내야 되는데 놀래겠다. 보내세요. 어? 동영상 보냈어. 우리가 맥주 찍은 거. 자기 수영장에서 논 거를 자랑하듯이 저렇게 보냈더라고요. 이게 뭐야, 여기? 수영장이네요, 그냥. 아까 우리 그 풀장 아니에요?
호텔에? 어머, 김가원 씨야? 우리 신랑 어디 있어? 원영 씨인데? 아니, 못 보던 옷을 입어가지고 나 지금 못 알아봤어. 어, 귀엽다. 아니, 나는 이 사람 너무 웃긴 게 자기 절대 물에 안 들어갈 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웃긴다. 그러니까 나는 사실 지금의 내가 제일 좋아. 옛날로 돌아가라 그러면 나는 2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저도 20대로 돌아가고 싶진 않아. 50이 내가 너무 좋고 지금이 너무 안정되고 너무 좋아. 그리고 이제 남편이랑도 그냥 편하고 그냥 편하게 서로 싫은 소리도 막 하고 너무 그리고 잘 아시니까 그게 너무 잘 아니까 우리 사실 전우애가 있지.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한 부부가 그렇더라고. 우리 신랑 나 때문에 스트레스 많을 거야. 어떤요? 어떤? 그게 웃기려고 하는 것들인데 이제 되게 못된 남편 이미지가 있잖아. 나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아. 사실 이제는 포기하고 사는데 지나가던 아줌마들 으유 와이프 등 쳐먹고 살아서 좋아? 아, 그런 아줌마도 있었대. 옛날에는 그게 너무 상처가 되고 술 먹고 혼자 속상했었는데 A형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요새는 그러면 좋아! 좋다고! 이러고 온대. 이제 어느 정도 내려놓고 살았는데 그 나는 그냥 차라리 평범한 여자가 만나 살았으면 좀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싶어. 우리 아빠는 모든 세상의 여자들을 어려워해. 그러니까 나한테만 못했으면 내가 서운했을 텐데 어머니한테도 못하고 딸한테도 못해. 그러니까 그 표현을 못해. 꿀을 먹어서 그런 표현을 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애정 표현도 술을 드시고 오늘 술 먹고 들어오시면 애정 표현 하시겠어요? 좀 씻고 기다려 볼까? 씻고 그럼... 우리 그 풀 때 풀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때요? 괜찮겠죠? 되게 깜짝 놀랄 것 같지 않아요? 어서 와. 물에서. 네, 물에서. 와, 도망갈 줄 제가... 몰라. 울다가 웃다가. 여기네요, 여기. 마켓. 시카다 마켓. 맞아, 시카바에인가 그랬어. 네. 야, 여기는 오, 야시장 느낌이. 아니, 지금 약간 정돈되어 있는 야시장 같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그런 시장이 이렇게 전혀 아니네요. 고급. 마치 그 대학 축제 할 때. 아이고, 이쁘다. 멋있네. 야시장은 꼭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꼭 가보셔야 돼요. 정말 좋은 게 많아요. 그래요? 네. 아니, 이렇게 넓어? 이 안에 사이사이에? 여기 가볼까, 여기? 기념품? 와이프가 오면 좋아하겠네. 아, 이런 거 좋아해? 아, 이런 데 좋아하죠. 사줘, 그럼. 이거 뭐지? 나무로 된 거, 이거. 안경. 여기 나무로 만든 그거예요, 태가. 어디 봐봐. 넌 어울린다. 이 형이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건데, 이거. 이 형이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사진 하나 찍어보고 와이프한테 보내. 아유, 저거 찍어서 보내는 거야? 경아, 너도 찍어서 보여줘. 옆에도 눈이 두 명이나 있는데. 그지? 그지, 그 눈을 통해야 여자들 사는 거 아니야? 어머, 이건 내 스타일이다, 이런 거죠? 와이프가 있었으면은 많은 의견을 의논으로 제시하고 뭐 써보고 뭐 이렇게 얘기해보고 생각해보고 했을 텐데 꼭 잔소리가 아니라 옆에서 그 쿵짝을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 늘 있었는데 오로지 나 혼자서만 판단하고 생각해서 결정을 해야 되니까 어렵지. 사실 어렵더라고요. 사육 당했죠, 이제. 완벽한 사육을 당했기 때문에. 네. 야, 한잔 일단 하네. 오빠 또 술이잖아. 아우, 추워. 드디어 이제.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우리 방 아닌가? 응? 어디 갔지? 여기 어디 갔어? 화장실에 있어? 어, 뭐야, 화장실 없는데? 어디 숨어 있나? 저기 있나? 여보. 어, 어디 튀어나올 것 같지? 아까 하는 행동으로 봐서 충분히 숨. 그렇지. 숨바꼭질 할 것 같은데. 딱 할 그 느낌이 있는데? 여기 없는데? 어디 갔어? 팩 붙이고 있더만 아까. 아, 사람 또 어디 갔어? 커피랑 다 샀구만. 화장실 있나? 아닌데, 화장실 없던데? 에이, 진짜. 여기 어디 숨어 있겠구만. 무섭다, 원래 내게 무섭대. 아, 좀 사랑스럽다고 해주지. 깜깜한데 이런 거 화려하게 앉아 있는데 열었는데 진짜 놀래긴 했어요. 자기야, 들어오는 길이에요? 무서워. 저렇게 하고 들어갔어. 알았어. 미안해 자꾸 전화해서. 아, 오는 걸 확인하고 네. 숨은 곡은 자기야! 아, 무섭다, 무서워. 원래 내 계획 들으면 들어오자마자 난 당신이 실내화를 신을 거라 생각하고 이 옷장을 딱 열겠지는데 어쩜 이렇게 늦게 찾아. 실내 안 신지. 맨발로 있어? 난 실내에서 잘 안 신잖아. 술 먹어서? 아니 원래 실내화 잘 안 신고 댕겨. 아, 그래 봐서 너무 쭈그러져 있었어. 너무 오래 숨어 있어. 계속 거기 있었겠네. 어? 어? 안 찾았으면? 아, 어, 그래서 제가 자기가 못 찾으면은 내가 어느 시점에 나가야 되나 되게 고민하고 있었었는데 보니까 왠지 당신 취해가지고 어? 안 찾고 그냥 저기 씻으러 갈 것도 같고. 이건 굳이 안 봐도 이건... 되지 않을까요? 언니 어디 있지? 박미선 씨가 숨었으면 이건 대박이다. 아이고 아이고. 아유. 형이 리모컨이 어디 간 거야? 안을 찾아야지. 왜 리모컨을 찾아? 돌아버리겠네. 테레비 리모컨 어디 갔어? 테레비 리모컨. 리모컨이 뭐지? 아까. 어, 언니 나왔어. 누나, 숨었다가 창피해서 그냥 쓰러 나오신 거 아니에요? 안 찾으니까. 아까 썼잖아. 없어. 어? 뭐야? 우리 집 마지막에 친 사람이 누군데. 리모컨이 어디 간 거야, 어떻게? 아니, 나한테 보면 어떻게 내가 먼저 나갔는데. 자기가 누구 못 찾아. 참. 여기 있네, 하나, 참. 리모컨 통이 있네. 근데 아까 텔레비 어떻게 켜졌지? 리모컨이? 아니, 텔레비가 어떻게 켜졌어, 그게? 시장에서 뭐 샀어? 안 샀어, 난 티셔츠하고 저기. 티셔츠를 샀어? 응. 티셔츠 뭐 샀는데요? 그냥 여기 후아이 써 있는 거 사람들 주려고. 유리사람이 그거 안 샀어? 그래도 뭐 살 게 뭐 있어, 살 게 뭐 있어, 걔들한테. 응? 애들 거, 애들 거 티셔츠 걔들은 살 게 뭐 있어. 뭐. 티셔츠 볼 때만 한 달씩 사다 주지 그랬어. 그 매일 사지 뭐. 자기보다 한 사이즈 큰 거 입어야 돼. 사이즈가 뭔데? 걔라 아직. 씻어. 어? 이거 막 고기 껄떡 해. 뭔가 진짜 리얼 다큐를 보는 느낌인데요? 어, 진짜 자연스럽고 근데 나는. 아니 되게 편하네요. 익숙하니까. 네. 오래 산 부부가 주는 편안함? 네. 서로 각자 일을 해도
이렇게 우리가 불안하지 않는 그런. 어,